오늘 하루 기쁨과 감사함으로 시작했나요?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이에요. 오늘부터 명절이 시작되었죠? 여러분, 이 명절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부모님과 가족들과 친척들과 함께 보내세요. 이번 주 미션은 추석 명절 기쁨과 감사함으로 보내기입니다. 네, 우리 그럼 믿음의 길잡이로 말씀도 맛있게 냠냠 먹어볼까요? 네, 우리 제목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되어. 아멘! 와, 우리 제목이 너무너무 좋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되어. 아멘!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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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대요. 자, 우리 본문 내용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방언기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영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방언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진짜로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제가 어떤 일 때문에 힘들었을 때 셀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모임을 마칠 때가 되어 셀 리더가 함께 방언으로 기도하자고 하여 기도를 시작했어요. 입으로는 방언을 말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성령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그 순간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성령님께서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어디 다른 곳에 계셔서 저를 혼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저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면서 위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며 여러분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이 어디 계신지 긴가민가한 친구는 지금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말씀을 읽었더니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언 기도는 내가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기도 언어, 하나님께서 알 수 있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아주 비밀스러운 기도 언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방언 기도는 내가 생각해서 내가 지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입을 열 때 성령님께서 계속 내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할 거예요. 그것은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비밀한 기도 언어를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는 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건 믿지 않을 수가 없어. 하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을 경험하고 있나요? 맞아요.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했죠? 맞아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을 때, 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히 오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입을 열어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이 제 안에 충만하게 오시게 됐어요. 성령님은 한번 오셨다가 다시 가실까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은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만지거나 아니면 느끼거나 냄새를 맡거나 그렇게 경험할 수 없어요. 영은 영으로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바로 여러분의 영이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 많이 기도할수록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떠나시지 않는구나, 항상 함께 있는구나 라는 것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매일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매일매일 성령님을 경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잘할 수 있나요? 네,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은 우리 함께 기도 고백할까요? 함께 고백해요.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고백해요. 성령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제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것이 너무 기뻐요.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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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잘했어요. 우리의 믿음을 실어서 담대하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고백해요. 성령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제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것이 너무 기뻐요.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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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잘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는 말씀 적용하기 시간이에요. 여러분 말씀 적용하기 활동 본문 말씀도 쓰고요. 나의 다짐도 쓰고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해보세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꼭 가지시고 우리 잠언 말씀 오늘은 20장 말씀을 묵상하세요. 우리는 내일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만나서 또 믿음의 길잡이 공부할게요. 여러분